동로구 국회의원 최재현입니다. 서정수 위원님과 문제를 생각해서 제가 우리 정말 여기 와서 우리 서정수 위원님 선거운동을 주셔서 정도로 정말 정말 저를 다니고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2년이 돼갑니다.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다가 그런데 정말 나라가 역적관계에 서있다. 나라도 나가서 좀 나라를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생소한 정치에 치여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정치인의 정치 선배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우리 서정수 의원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정말 꼼실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 기대심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같이 또 보건복지에서 활동하면서는 우리 당내의 일어난데는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보건복지에 정말 헌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시고 좋은 정책과 또 만드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상목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900년도죠. 그게 30년 전에 국회에서 처음 이제 정말 성실하게 수지에 오신 거는 2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여기서 출발할 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정치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계 철새가 아니라 이 지역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해 이 지역을 거주하시면서 정말 이 지역사들은 잘 알고 이 주민들이 뭘 필요하시는지 잘 알고 그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도 사실 뭐 여러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혁신위원장 할 때 우리 당의 정치 지형이 그 여러 불안해서 혁신위원에 대한 좀 오해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도 당의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혁신위원장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 전국구 의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제 용인 출지, 용인병 교육을 위해서 있었는데 태양이 전국을 따뜻하게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던 그 열정과 그 열기 돋보기로 모아지면은 정말 그 뜨거운 뜻으로 모아져서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정수 위원님의 열정이 이제 전국구로서, 전국구 의원으로서 정말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셨던 그러한 열정이 이제 큰 돋보기로 모아져서 이 용인으로 모아져서 이 용인을 정말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완전한 정권교체 그리고 정말 우리 당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를 대한민국에 실현할 수 있는 총선 승리의 불길을 이 용인에서 일으켜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뜨거운 박수 해주시고 서정수 우리 정권교체의 뜨거운 불길 용인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믿으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